저희 회사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기에 그 초분광 센서, 그다음에 항공사진 카메라 등을 탑재해서 지상의 지표물의 지상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취득을 합니다. 바다 사막화라든지 아니면 바다 생태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쓰는 카메라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를 사진으로 찍지 않습니까? 그 사진으로 찍는다는 건 뭐냐면 밴드가 R, G, B 세 가지 밴드를 조합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카메라에 옮기는 겁니다. 초분광 기술은 그런 R, G, B 밴드가 수백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밴드를 이용해서 뭐 바닷속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 마을 어장에 어느 정도가 바다 사막화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 작년에 제주도 지역, 올해 동해안 지역을 하면은 아 우리 내가 종사하고 있는 어장에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는지 그걸 잡아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 정도의 기록에 따라서 복구 그러니까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바다숲 조정 사업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변화 중에 우리 어업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녹조라든지 적조, 그 다음에 바다 사막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매핑하는 지도지 피해를 정량화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